야, 이거 어렵다. 이거 그냥 끊은 게 아니구나. 실수. 다시 열어. 다시 빼. 망했다. 그렇지, 그렇지. 다시 빼고. 자. 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어린이날 선물 사러 갔는데 제 선물이 있길래 제가 샀어요. 제가 갖고 싶어서 샀어요. 네. 이게 다른 기본적인 다른 박스, 다른 총보다는 박스가 많이 크더라고요. 네. 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뭔가 더 들어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뭐가 더 있죠? 약간 선물 같은 느낌인데, 자, 금액은 얘가 얼마지? 만 안 적혀 있네. 이것도 11,000원 정도 줬나? 11,000원, 12,000원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예. 그렇게 심각하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신형 FNS9 분해 결합 키트 그래가지고 딱 보면 이게 실총 분해처럼 이걸로 돌려가지고 레버 들면 이렇게 뭐 이렇게 분해된다 그러는데, 아카데미의 최신형 구조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총 뭡니까? K 아카데미 K5,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TP45, 이 녀석. 예. TP45랑 구조가 거의 같죠. 예. 얘는 분해가 핀을 뽑는 방식인데, 분해 레버가 얘는 있습니다. TP45, 그리고 이 녀석. 예. 그리고 밀봉되어 있네요. 하여튼 뜯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30초 컷 도전인데, 이제 분해해가지고 즐겨라. 예. 투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구조도 좀 보고 즐기고, 뭔가 좀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총인 것 같습니다. 실제 여기 사진 보면 대단히 예뻐 보이는데, 이 정도 그림이 나올지 한번 뜯어볼까요? 자, 그리고 비닐을 뜯어야 되겠네. 밤에 찍는데 에너지가 좀 고갈 상태입니다. 아주. 아,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리뷰를 치네요. 자. 좋아요. 어린이를 샀으니까 어린이, 우리 황 어린이를 위한 선물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황 어린이를 위한 선물. 자, 열어볼게요. 아, 그리고 분해 결합 키트 어쩌고저쩌고 스프링 파우더 에어소프트 건 뭐 어쩌고저쩌고 적혀 있고, 여기 AGF 플래시라이트 포함 어쩌고저쩌고 스프링 파워 호법, 그리고 20mm 레일이, 아 이게 하부에 레일이 있네요. 끼기 딱 좋네. 분해 결합 키트. 이전에 제가 리뷰했던 그 액세서리 세트에 들어있는 그 라이트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말 너무 길게 했는데, 자 이거 여는데 2분이 걸렸네요. 네. 많이 많아서 큰일입니다. 이 넋두리 채널이기 때문에. 예. 자, 박스 크고 예쁘고. 자, 자 열어봅시다. 짜잔. 어, 진짜 분해되어 있네. 아, 박스 봅시다. 박스 좀 더 올리고. 우와, 보입니까? 더 올리고 싶은데. 야, 자, 보이십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야, 이거 오. 아예 얘들이 조립을 다 안 해주고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네요. 아 이거 참. 그러니까 이거 조립비용을 조립비용을 우리한테 넘기면서 분해 조립 키트라, 야 조립해라, 이런 느낌이네요. 뭐 그래도 어렵지 않게 조립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보면 푸짐하네요. 네, 선물 같다. 자, 보통 이게 이렇게 접혀 있는데 얘는 이제 크니까 접어 놓지도 않았어요. 아카데미 FNS, 여기 설명서가 매뉴얼이 있네요. 부품 결합 방법, 슬라이드 조립, 어쩌고저쩌고. 어, 핀이 있네. 핀으로 고정하는 하부, 여기는. 아, 그렇군요. 여기다가 또 핀을 꽂고, 슬라이드 가이드 넣고, 이렇게. 자, 자 이제 운명의 때가 왔습니다. 자, 지금. 자, 제가 찍는 동영상에서는 이 시간이 표기가 돼요. 자, 3분 5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준비 시작하면 30초 만에 조립할 수 있나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준비. 자, 58, 59 시작. 30초 컷이라 그랬죠? 자, 슬라이드 여기다 집어넣고. 자, 잡았냐? 아, 안 잡히네. 어렵다, 어려워. 자, 자, 자리 잡았고. 스프링 모드에 30초 컷. 자, 가능합니까? 30초 컷. 야, 이거 어렵다. 이거 그냥 끊은 게 아니구나. 실수. 다시 열어. 다시 빼. 망했다. 그렇지, 그렇지. 다시 빼고. 자, 이게 총열에 같이 이렇게 붙고, 네, 이렇게 붙고, 슬라이드 가이드 여기 되고, 핀이 여기 들어가고, 뒤에 들어가고. 오케이. 자, 이걸 이렇게 총열 넣고, 오케이.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슬라이드 가이드. 자, 이렇게 밀어넣어가지고,
슬라이드 가이드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30초 아 졌다. 자 이렇게 밀어놓고 쑥 가지고 오케이 들어가. 구멍을 맞춰야 됩니다. 구멍을 맞춰. 야 됐다 들어갔다. 들어갔고 얘를 돌려서 고정하면 네, 일단 상부 조립 완료. 자 그리고 자 어디가 아 뒤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끼고 맞추고 네, 그리고 자 하부 조립. 하부 조립 갑시다. 하부 조립. 자, 하부 키트는 자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치우고 하부 키트 자 이렇게 해가지고 끼우고 자 여기 핀 어 이거 뭐야 얘 뭐니 얘 뭐니 자 일단 여기 핀이 이렇게 있고 끼웁니다. 들어가 안 들어가네. 아 핀 넣는 넣고 뺄 때 쓰는 그거군요. 예. 자 야, 탄창으로 찍어야 되나. 야 들어가. 오케이 들어갔다. 자 고정했고 자 봅시다. 여기에 자, 슬라이드 여기를 집어넣으면 레일에 맞춰서 아 이거 마지막 껴야 되는구나. 아니 아닌가? 일단 여기 넣어봅시다. 아 이거 마지막 껴야 되는 거 맞나 보다. 자 이렇게 하고 슬라이드를 여기서 처음부터 안 들어가네. 오케이 들어갔다. 다 들어갔고 여기 이거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이거 무슨 말로 하는 것 같아. 이거 제끼고 슬라이드를 네, 다 끝. 이거 타창 올렸습니다. 조립 완료. 1분 1분 4분을 시작했으니까 예 1분 30초 1분 40초 걸렸네요. 처음이라서 그래요. 30초 도전은 좀 그렇다. 오 끼깔 나네. 오 약간 사이버틱한 총이 됐습니다. 이게 그립이 되게 좋았다고 전에 리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리뷰했을 거예요. 아마 헤비웨이트 버전인가? 걔를 아마 했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TP사 꺼내가지고 한번 비교해봅시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TP사 얘도 같이 비교를 해봅시다. 똑같이 얘도 탄창이 분해되어 있고 근데 이제는 거의 똑같아요. TP사도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여기 핀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여기 이제 뽑으려고 여기다가 대고 찍어서 뽑으라고 주는 그런 도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이라고 그러나? 이거는? 자, 잠시만요. 일단 조립은 잘 됐습니다. 자, 총이 이렇게 나오죠. 오, 슬라이드 우태거리 마음에 들어. 우태거리 마음에 들고 작동성은 역시 괜찮아요. 탄창이 누르면 역시나 이렇게 튀어나오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스프링이 이게 좀 밀리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게 갖고 놀다가 잘못 누르면 잃어버리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오 그립 여기 그립 야 이거 뭐라 그러더라. 뒤쪽 그립 요거를 교환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네. 여기는 본드지를 해놨다는 게 딱 보이죠. 순간적 숙제 발라놓은 게 보입니다. 이게 분리가 안 되는 부분이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안전장치는 이거를 탁 올리면 걸리면 이제 이거가 풀려버리는 네, 아무것도 안 걸리는 내리면 아 여기 구조가 보이네요. 여기 안전장치를 내리면 여기 안 움직이고 올렸을 때 여기에 걸리니까 여기 시열을 꾹 풀어주는 그리고 슬라이드가 스프링이 이렇게 잠겨있다가 이렇게 보이는 아 다 보인다. 실린더도 투명하니까 이게 전부 다 보이네요. 아 되게 특이하네. 자 실린더 스프링 여기서 이렇게 괜찮다. 괜찮다. 아, 오랜만에 재밌는 걸 발견. 아, 투명총 예쁘네. 아이고 괜찮네요 이거. 이런 식으로 스페셜 에디션 판매하면 되겠는데요. 이제 얘는 이제 분해가 실총 분해랑 똑같이 되니까 여기서 반대해서 누르고 밑으로 이렇게 제끼면 이렇게 아 제끼고 뽑아야 되죠. 원래 실총은 이제 제끼면 아마 되는 빠질 텐데 얘는 이제 뽑아서 실총처럼 분리가 가능하다 이거죠. 뒤에 걸 뽑고 아야야 앞으로 제끼면 이제 이렇게 통째로 뽑히고 예. 그러고 슬라이드 가이드를 뽑고 예. 그러고 통째로 진짜 이 상태로 해가지고
밀면 이대로 쑥 빠져야 되는데 빼기가 힘드네 이거는. 자 이렇게 밀어서 제대로 빼고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핀을 어렵습니다. 핀을 가져와서 여기서 탕탕 찍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빠지는데 이거 뭐 안 빠지잖아 이거. 네, 안 빠져. 네, 이거는 안 빼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좀 오바다. 이거 여기까지 이게 14세용이죠 보자. 14세용인데 뭐 중학생 정도면 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분리는 할 수 있겠죠. 이거 핀 이거는 내 생각 아까 제가 망치질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이거 잘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분리가 되는데 얘도 투명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냥 뭐 포인트를 준다고 이러는 것 같은데 DP45도 여기도 은색으로 되는데 얘도 후퇴거리는 후퇴거리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방아쇠압도 이게 단점이 이 정도 방아쇠압이 조금 세다는 게 약간 단점이긴 해요. 그래서 아카데미 특유의 좀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또 단점이 이 총이 보시면 이게 이 알루미늄 바릴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그냥 생플라스틱인데 그래도 성능은 어느 정도 괜찮다는 거. 제 생각에는 여기 압이 그러니까 공기가 좀 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이 안에 보면 좀 보통 피스톤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보면 좀 특이한데 탄이 어떻게 되는지 이래가지고 벌릴 때 한 발 들어가고 먹고 일어나 조금 구조가 약간 특이하긴 합니다. 이 하여튼 마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 잠전할 때 느낌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좋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K5, DP45 그리고 이 녀석 한 개 더 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네. 제가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리뷰한 지 너무 오래돼서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살 조립을 이렇게 넣어주고 상부만 한 번 더 조립해보죠. 자 이렇게 실린더 이제 아웃바릴 얘가 바릴 내부 바릴이라는 거. 자 아웃바릴을 긴 다음에 쑥 넣어주고 쭉 뒤로 해가지고 꼭 눌러주고 자리 잡았죠. 이 상태에서 자 이거 슬라이드 가이드하고 가이드 스프링 이렇게 가이드 스프링이 좀 저항이 세네요 약간. 그래가지고 가이드 스프링 자리를 잡아서 밀어줘가지고 예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아이고 잡은 상태에서 들어갔네. 걸어줍니다. 이렇게 잘 걸어야 돼요. 아 또 빠져버렸네. 자 자리를 잡고 걸었어. 네, 여기다가 잘 집어넣어줍니다. 여기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렇게 아이고 빠져버렸 진짜 빠져버렸다. 야 다시 난 누구랑 얘기하니 지금. 자 아, 네 들어갔습니다. 예. 자, 잘 들어갔고 자, 슬라이드 여기에 맞춰서 가이드 슬라이드 가이드에 맞춰서 뒤로 끝까지 왜 걸리니? 아, 안 들어가서 그러네. 자, 이대로 쑥 밀어주면 네,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고 핀을 꽂아주고 슬라이드를 살짝 밀면서 꽂으면 잘 됩니다. 여기서 끝까지 밀어준 다음에 위로 짤깍 네, 이러면 네, 된 거고 일단 조립은 된 거고 슬라이드를 뒤로 당긴 다음에 뒤에 캡 부분입니까 이거를 뚝 넣어주면 완성이 됩니다. 자, 슬라이드 이 구조가 다 보인다는 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가이드 스프링부터 안에 내부 이게 내부 부품을 은색으로 만약에 하면 좀 예쁠 것 같긴 한데 뭐 저만의 생각입니다. 같이 짤짤이 탄창을 하고 있고 탄창 모양은 조금 못난이네요. 좀 못생겼네요. 실총이 이런지 모르겠네. 이 밑에 범퍼도 좀 그렇고 그리고 이 그립이 이게 글록 젠3처럼 이렇게 사각 이렇게 톡톡톡톡 나와있는 건데 이 그립감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게 정말 느낌이 좀 오묘하다 그래야 되나? 재밌습니다. 이 느낌이 뭐 손이 지압이 되는 듯한 느낌. 예, 손지압 되네요. 이거 발로 밟으면 되게 발지압 되겠다. 자 안전장치도 여기서 움직이는 게 다 보이죠. 여기 안전장치 움직이는 거 다 보이고 재밌다. 쭉 빠집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에
테이블에 있는 라이트는 뭐 그렇게 기대는 안 하는데, 예. 뭐 라이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배터리, 배터리도 있네. 야, 이거 바로 이 LED, 그러니까 그 수온전지로 돼 있네요. 여기 이거 하고 기본 구성품에 핀이 있었죠 아까 분해도구 핀. 분해도구가 여기 있다. 예, 분해도구가 남고. 예. BB가 좀 들어있습니다. BB 요즘 이렇게 밀봉으로 돼 있더라. 요즘 이게 안 열려, 안 열립니다. 예. 관계없고 핀을 잘 넣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 한번 결합해보고 마무리 짓게요. 예. 자, 봅시다. 뒤로 돌리고 다 풀어야 되네. 너트 방식이야. 빠지는 아예 빠져버리네. 안 좋다. 아이고. 자, 이제 뭐 선물로, 자, 어린이를 선물로 구입한 레일 예, 이런 거구나. 그냥 벌리고 끼는 거였구나. 예, 잘 못했네요 제가. 예. 자, 몰랐습니다. 자, 다시 잡고 이걸 놓고. 이게 이렇게 벌어지죠. 적당히 푸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렇게 끼면 되는 거네요. 끼면 여기 이 정도까지 끝까지 밀어서 고정이 되나? 여기 정도에서 고정이 되네. 자, 감았습니다. 예뻐졌네요. 그리고 여기 이걸 쑥 뽑으면 배터리가 들어있으니까 돌리면 켜질 겁니다. 예, 여기 밑에 이게 스위치인가 보네. 나는데요. 괜찮네, 괜찮네. 다만 이제 진짜 장난감 같은 되게 가벼운 그런 느낌입니다. 총도 예쁘고 이것도 들어있고 훌륭합니다 아주. 오, 괜찮은데 아카데미. 생각보다 괜찮은 물건이었습니다. 야, 예. 스위치는 이거. 딱 보면 뭐 어디 거 중국 거 같은데 이 글자도 뒤로 박혀 있네. 좀 뒤집어 놓지. 슈파이어, 데인저 저거는 어쩌고저쩌고. 네. 네, 오늘 일단 이까지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괜찮네. 자, 이 총이었습니다. 멋지다. 속에 다 비치고 괜찮네요. 아주. 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아, 그리고 이 총 성능 좋습니다. 성능 좋습니다. 거의 단점이 없죠. 방아쇠 압이 세다는 거 말고는 단점이 없습니다. 얘는 또 방아쇠 압도 적네요. 희한하게 걸작인 것 같아요 이 총. 네. FNS9 네. 실총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모르는데 거기다가 네, 중요한 거 이거 투명이라 간과할 뻔했는데 이 각인도 있습니다. 각인도 똑바로 돼 있어요. 제대로 돼 있네요. 상부에도 각인 있고 아주. 이거 라이선스 샀다고 아주 그냥. 근데 라이선스 어디 적혀 있는 건 없는데. 이거 왜 이러지? 라이선스 뭐 관련된 건 뭐 여기 박스에는 강조가 안 돼 있는데 확인 똑바로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맞죠? 확실히 모르지만 아는 사람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훌륭한 총입니다. 오랜만에 좀 재미있게.